안녕하세요. 나연이 집의 구독자 여러분, 최나연입니다. 지난 5일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수생활을 은퇴를 할 거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제2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냥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선수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아직 대회가 남아있어요. 그쵸? 두 대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실감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시원섭섭한 느낌? 대회장 가서 시합하고 긴장감 속에서 경쟁하고 하는 것들이 분명 그리울 거라고 확신은 해요. 하지만 제가 사실 골프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제가 꼭 세상에 뭔가를 되게 잘못을 해서 뭔가 배신을 당한 느낌이고 죄지은 느낌?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완전히 없었어요. 골프가 계속 잘 안 되는 이 느낌을 계속 점점 받으니까 다른 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의욕도 떨어지고 열정도 없고 자신감이 되게 없었어요. 한때는 진짜 사람들을 되게 피하고 다니기도 했고 사실 은퇴 무대라는 것도 안 하고 싶었었어요. 그냥 조용히 없어지고 싶었는데 선수로서 그래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응원을 해주셨던 많은 팬분들한테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팬분들하고도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동안 열심히 해온 제 자신한테도 그래도 필드에서의 제 모습한테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자신한테도 약간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고 슬픈 감정들과 골프가 미울 때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해준 거는 제가 그래도 잘했던 시기도 있었고 또 우승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이제 힘들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좀 이쪽에다 이제 좀 두고 잘했던 순간들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만 최대한 기억을 해서 당당한 최나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 현재의 진심이고 앞으로도 당연히 제가 이제 골프인으로서 계속 골프를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빵집을 차리거나 식당을 차리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뭔가 좀 더 행복하게 스트레스 덜 받고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어요. 선수 생활을 제가 한국에서 3년을 했고 미국에서 15년을 했기 때문에 총 프로 생활만 18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경쟁 속에서 막 치열하게 막 경쟁만 하고 진짜 앞만 보고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지난 5, 6년 동안 골프가 잘 안 되면서 더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이도 들었지만 성숙해지고 위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도 좀 그전에는 골프에 대해서 이제 슬럼프라는 게 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겪고 나서 보니까 좀 더 방법을 좀 알아가는 것 같고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골프가 인생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제 업앤다운이 없다가 이제 업만 있다가 이제 다운이 있으면서 뭔가 좀 더 인생의 험난함을 경험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 거, 최나연이 우승한 거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당당하게 제 2의 인생을 제가 잘 개척해내서 살아보고 싶어요.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이제 계속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게 좋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두 대회는 많은 분들이 응원을 와주셔서 필드에서 서 있는 최나연의 모습을 함께 봐주시고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요. 네. 좋은 성적을 내고 막 우승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진짜 마지막 골프선수 최나연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한번 가서 보자라는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나연 너무 잘했어 대단한 선수야 라는 말 아직 좀 많이 쑥스럽거든요. 근데 듣고 싶은 말은 그동안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고 잘 버텼어. 저는 그게 훨씬 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 12월에 미국에 오면서 어떻게 보면 2022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와서 이제 겨울부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다 할 거 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연습하고 뭐 헬스랑 이런 거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막 5시 이랬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이제 막 투어 다니면서 비행기 막 캔슬되고 짐가방 골프채 특히 막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동계훈련 내내 열심히 했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몇 달 쉬어서 이제 시합을 되게 오랜만에 나갔는데 와 첫 털부터 막 오비가 우측으로 막 세 방씩 나가고 막 이러니까 와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 하는 거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연습 때는 잘 되고 잘 치다가 시합 때 긴장됐을 때는 진짜 머리가 까맣게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미 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니까 그게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 첫 대회를 그렇게 시작했으니 계속 예선은 다 떨어지고 꼴찌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비행기 캔슬되고 뭐 가방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은퇴를 생각한 거는 5월, 6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이어 클래식이 저한테는 마지막 대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대회에서 이제 제가 시합을 딱 나갔는데 잘한 거예요, 4일 내내. 제가 그때 18위를 했는데 왜냐면 그때는 이제 사실 코스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채나연이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필드를 걷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갔던 대회가 이제 다우였어요. 근데 그 대회는 이제 다른 선수랑 같은 팀이 되어서 대회를 경기하는 거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필드를 걷는 건 마이어 대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나 봐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드라이브도 잘 되고 막 퍼터도 잘 되고 막 샷 이글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러고 이제 하고 대회가 좀 없어서 쉬다가 그 팀전을 나갔는데 예선은 떨어졌지만 샷이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우를 끝내고 이제 조용히 사라질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두 대회가 좀 이제 잘 됐기 때문에 아 가을에 대회가 7개가 연속이 있는데 한번 좀 나가볼까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4개를 더 나갔는데 또 이제 한 두 달 정도를 쉬었다가 나간 거거든요. 긴장감이 두 달 만에 다시 이제 딱 오니까 가을에 나간 대회에서 또 드라이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두 번째 대회부터는 드라이버를 거의 못 치고 3번우드만 계속 쳤어요. 3번우드 계속 치고 세 번째 대회도 3번우드를 최대한 많이 치고 해서 근데 예선 들어갔고 뭐 이제 월마트가 마지막 대회였는데 그것도 이제 드라이버는 조금씩 늘리긴 했지만 워낙에 이제 3번우드를 많이 치는 홀 코스기 때문에 3번우드를 많이 치긴 했는데 그냥 너무 잘 됐어요. 뭘 퍼터가 안 돼서 못한 거지 사실 샷은 되게 좋았었거든요. 솔직히 마지막 월마트 때는 저 옛날에 잘 쳤을 때 그런 샷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1도 없었어요. 긴장도 안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한 99% 결정을 했다고 아마 이 전 비디오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와서 이제 집에서 짐 싸고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다가 100%를 정한 것 같아요. 그 1%가 뭐였냐면 저도 이제 선수고 계속 골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고 은퇴를 하고 싶다. 약간 유종의 미를 거두듯이 좀 마지막을 좀 이것보다는 더 나은 성적으로 장식을 하고 싶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막 고민을 하고 주변에서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었어요. 그래서 더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진짜 제 속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계속 하고 싶어? 아니면은 그만두고 싶어? 왜냐면 내년에도 저는 특별 시드로 어찌됐건 한 번 더 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그만두는 거는 굉장히 큰 선택을 한 거예요. 큰 결정을 한 건데 저는 후회는 없어요. 제가 후회가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골프 투어를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그만 받고 싶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게 제일 큰 마음인 것 같아요. 아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저를 좀 돌보고 싶었어요. 건강도 좀 챙기고 싶었고 좀 많이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답니다.
부모님도 많이 아쉬워하시고 특히 팬분들은 제 생각에는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진짜 막 어디로 막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골프 코칭이 될지 저는 솔직히 레슨도 하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기회가 되면 강의도 하고 싶고 그리고 해설은 예전에 한번 해봤지만 전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골프 방송도 많으니까 충분히 제가 골프인으로서 계속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질문을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이제 적어놨었는데 뭐 행복했던 순간은 사실 우승했을 때예요. 우승했을 때 극적으로 우승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약간 1등으로 가다가도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역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2등으로 가다 이렇게 역전하거나 뭐 이런 적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의 그런 짜릿함? 그리고 긴장감 속에서 다 제어하고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엄청 고요하고 조용하고 나는 내 한 샷에 집중하고 딱 쳤을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공이 날아가서 딱 그 퍼팅이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에 그 기분은 너무 좋았고 잊지 못할 것 같고 아마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런 긴박함? 긴장감? 이런 느낌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충분한 경험을 LPGA 투어에서 했고 저의 이제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제가 시작을 하더라도 골프를 대했던 저의 마음가짐들, 그 다음 열정들, 그리고 노력하는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을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계속 같이 가져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채널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정은이랑 친해지고 정은이랑 대회 때 한 번도 못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친구들하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막 필드에서 공 치면서 막 웃고 떠들고 대회 때 막 잘했어 오늘 잘했어 뭐 내일 또 잘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뭐 박수 쳐주고 막 이런 추억이 이제 더 이상 없을 테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제가 약간 좀 낯가림도 있고 영어를 막 잘하지 못하니까 겁내했어요 제가.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막 이렇게 소심하게 막 이렇게 때문에 좀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친분을 쌓지 못한 거 그게 조금 이제 아쉽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100%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제 나가고 10월 달에 선수 생활 마지막 대회로서 이제 KLPGA 대회 SK 실더스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 대회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 현타가 딱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홀가분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막 한 3-4일 연습 안 했다고 연장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쉴 때도 약간 그런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며칠 연습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막 이러면 막 미안한 거 이거 약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담감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합 끝나면 속 시원하면서도 좀 약간의 좀 그리움이 좀 있겠다 정도? 그래서 두 개 대회 남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와 마지막을 함께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울음바다가 되지 않도록. 저도 사실 오늘 이거 인터뷰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울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했는데요. 하나도 눈물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99% 결정했을 때랑 100% 결정했을 때랑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100% 결정을 불과 제가 어제 했답니다. 여기가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한 거예요. 금요일에. 그렇게 이제 마지막 두 대회 때 샷이 좀 좋았다고 엄청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결정을 잘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구독자분들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젠 안 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울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결정을 했으니까 채나인답게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에 집중을 할게요. 마지막 두 대회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갤러리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했다는 인사도 좀 하고 채나연 이제 필드에서 마지막 모습 보러 오세요 하고 이제 친구들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와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강원도 쪽이라 이제 추울까봐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두 대회를 그래도 창피하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한국 가서도 준비해서 대회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프로가 돼서 많은 팬들이 생겼었어요. 그때 당시에 팬카페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까지 있고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우승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인천공항에 나와주시는 팬들도 많았고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고 한국과 미국은 시차도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팬카페에 글 올려주시는 분들 새벽에 그런 게 막 댓글을 다 달아주고 막 이러지는 않지만 저 진짜 다 읽었거든요. 그거에 힘을 많이 받았고 진심으로 이제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브리티시 오픈 같은 거 어디 시골로 막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날씨도 되게 안 좋아요. 비바람이 엄청 치는데도 막 18월 다 돌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날도 오시고 해외에서 사실 막 대회를 할 때 교민분들이 제 이름을 외쳐주고 막 화이팅 하세요 하는 게 사실 되게 힘이 많이 돼요. 워낙에 이제 그 팬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되게 잘 보여요. 한국 교민분들이 되게 잘 보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막 직접적으로 와닿는 느낌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막 몇 시간씩 운전해서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오래된 할아버지 미국 팬이 계세요. 데럴이라고 계신데 팬 해주신 지 한 12년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12-13년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파서 갤러리를 아예 못 오세요. 근데 그때는 1년에 한 5개, 6개, 7개 정도 대회를 다 운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승하는 모습도 많이 봤었죠. 그래서 끝나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미국 사람도 아닌데 저를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얼굴을 뵌 지 벌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왜냐면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너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이제 너를 보러 못 올 것 같다. 너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골프가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우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오시질 못하고 이제 저를 못 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막 지내다 보니까 그랜파라고 제가 부르긴 했었는데 친구 같았어요. 이제 영어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친구 같았고 밥도 많이 먹었고 한국 음식도 제가 많이 알려줬었고 그래서 그분께는 좀 더 잊지 못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연이 집액을 하면서 이제 채나연이 아직도 팬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막 대회장 가면은 막 나연이 집에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사실 부담이 많이 스러웠고 걱정도 많았거든요. 채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래서 사실 뭐 팬분들하고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소통을 할 거고 제가 선수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유튜브 구독을 끊거나 인스타를 팔로우 안 하시거나 하시진 않을 것 같고요. 팬분들한테 지금까지 받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 저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정말 채나연을 선수로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는 팬들의 자리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받았던 사랑들 있잖아요, 팬들한테. 그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MW 대회와 SK 실드 대회장에서 볼게요.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다운된 이유는 저도 오늘 이제 짐을 싸서 트렁크를 한 5개 챙겨서 내일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가거든요.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누구나 뭐 선수 생활 하면서 은퇴하는 시기는 오는 거니까 이 시기를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다운되지 않도록 밥도 맛있게 먹고 짐 정리 마지막으로 잘 해서 내일 아침에 조심히 한국으로 갈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또 약간 두서없이 말한 건 있지만 언제나 저는 나연이 집에게서는 제 진심을 전하는 것 같고요. 한국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 발표가 되고 기사들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이렇게 제가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저의 그냥 진심을 전하고 싶었고요. 좀 두서없이 말했고 좀 길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은 채나연 선수로서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뭐 다 오실 순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와 골프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BMW에서 뵐게요. 안녕.